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보안 동향은 어제 제가 올렸던 사건이었었죠.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이었었고, 경기교육청을 해킹했던 10대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말 많은 언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를 내놓고 있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킹했던 데는 고등학생 때 해킹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잡히고 나니까 이제 명문 대학교 컴퓨터 학과에 1학년에 현재 재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선은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하던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이제 불법이죠. 자기가 요것을 이제 취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교육청이 정말 요 취약점들을 빨리 패치하기를 뭐 바랬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뭐 이렇게 진술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예,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던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의미로 나중에 이제 모의해커가 된다거나 아니면 보안 전문가가 됐으면은 2년이 됐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친구였을 건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예,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더라도 실력들을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출소 후에는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이런 댓글을 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너무 많이 보신 거죠. 영어를 많이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실무에서 보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출수 그 뭐냐 이렇게 나 범죄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사기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예전에 이제 해킹 사고로 정말로 이렇게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보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또입니다. 예, 또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쁜 일로 그런 일들이 좀 자꾸자꾸 일어납니다. 실무에서도 사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좋은 스타트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남잖아요. 빨간 줄이잖아요. 예, 빨간 줄이 남는 것이고 요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누가 어떤 회사에서 모의해커 인력들을 뽑는데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뽑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기가 이게 명문대학교라고 하는데 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저도 이제 뭐 이게 좀 직감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야기도 듣고 또 경험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꼭 이번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죠. 2020년도에 요 사건 한번 있었죠.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라고 하는 것들. 야, 요 사건 되게 유명합니다. 아직도 교육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육 자료 사용하고 있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공격 기법이 아니었었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그 팀뷰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떴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렇게 뜨니까 윈도우즈 화면을 뜨니까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예, 걸려가지고 예, 검거가 됐죠. 실질적으로 위반 혐의로요. 이 친구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좋겠죠. 사실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냐면은 정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봤다 어떤 결과 보고서들을 이제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나 그런 것들을 내놓게 되는데 결과물들을 딱 보니까 좀 이상해. 이게 보통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모의해킹 인력들 뽑을 때 이제 웹해킹이든 모바일 해킹이든 자기가 어떤 가상 환경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취약한 것을 설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들, 그거를 이제 모의해킹 정말로 실무를 하듯이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딱 봐도 뭔가 이상해요. 굉장히 실제 서비스 같이 보이고 뭔가 관리자 페이지 안에 뭐 이렇게 뭐 시도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면접 때 이제 물어봤어요. 실제 요것이 사이트가 구축한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봐도 그림이 아니면 이제 옆에 살짝 보이는 도메인이 좀 보이는데 이거 실제 서비스 허가받고 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취약점들이 다 이제 뽑아냈는데 실제 아직까지도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내놔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당황스럽죠. 사실 면접관들이 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팀장님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요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면접을 떨어뜨렸죠. 당연히 떨어뜨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바래다 줄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말을 했어요. 아,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이거는 조사를 안 받은 게 다행일 정도의 일이었다. 아, 그거는 정말로 네가 운이 어느 정도 좋다 생각을 하고 절대 하지는 안 되고, 요것들은 이제 정말 취약한 환경들을 잘 설치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내놔라. 그리고 나중에 다른 회사 같은데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절대 다음에 불법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려 그쵸. 아주 나중에는 네, 결론적으로는 다른 회사에 취업은 됐긴 됐습니다. 예, 취업은 됐긴 됐는데 요거는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공격을 했다는 것을 그 상대방 쪽에서도 몰랐던 것이고 실제 요것을 이제 경찰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만약 그 보안 담당자가 정말로 타이트하게 했었으면은 100% 이제 걸렸던 네, 그런 사항들이었었죠. 여러분들이 뭔가 테스트를 나는 그냥 한다는 조건으로 뭔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나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로그들이 많은 곳에 쌓여요. 여러분들이 침입 탐지 시스템에도 쌓이고 웹 로그도 쌓이고 웹 방화벽도 쌓이고 여러분들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그대로 로그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쌓인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흘려요.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많은 공격 기법들이 막 들어옵니다. 웹 스캔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딱 보면은 어느 게시판에다가 뭐를 자꾸 누가 입력하려고 해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막 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들이 없으면 그냥 흘려보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버리면은 실제 심각한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모니터링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안 담당자가 나 오늘 기분 나빠. 굉장히 막 위에서 막 쪼아가지고 나 굉장히 기분 나빠. 근데 누군가 막 공격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마치 한국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 신고해버립니다. 정말 신고해도 여러분들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이트,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에다가는 절대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취약한 환경에다 구성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던 것들, 나는 이제 한달 정도 배웠더니 너무나 손이 근질해. 웹패킹을 막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버그바운티 프로그램들 제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취업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근데 해킹은 하고 싶고, 정말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은 버그바운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해진 범위에 이제 공격들이 딱 있어요. 그거 외에서 진행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불법으로 간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은 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들하고 계약들을 합니다. 아마니의 계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네 회사 사이트에서 정해진 범위.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해킹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불법적인 요소, 이게 만약 획득한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뿌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이겠지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배웠던 웹패킹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사이트 범위 내, 그 다음에 공격들을 허용되는 그 내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포상을 충분히 해줍니다. 취약점 하나당 최고 많은 것들은 2만 달러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들이죠. 물론 거기까지 찾아내려면은 뭐 여러 시도들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사실 간단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아, 실무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돼 있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들로 안 되고 이런 서비스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재밌겠죠. 그것들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두 달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은 진짜 손이 근질근질 하긴 해요. 저도 공부를 했을 때야 이거 분명히 정보들을 이제 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URL 주소만 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느낌들이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아내셔야 합니다. 정말요. 정말로 참아내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버그바운티에 참여하는 사이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거나 리디북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일부 사이트들, 모바일, 이런 데 이후에는 웹사이트 자체에다가 해킹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꼭 주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또
뭐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주위에 이런 것들을 호기심에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제발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